지금 현재 이제 60회 1절 시퀀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 결산하지 않고 이제 PLC와 PCB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만 연결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일단 주회로 하고 보조회로 부분은 이제 우리가 EOCR 1번, 지금 1일차 같은 경우 EOCR 1회 10번까지 해서 PLC 컴 연결하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뒤 결산하고 4번, 윗단자 4번에서 PLC T상 연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PCB 부분하고는 연결했고, 이제 릴레이 부분도 연결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PLC 부분에서 보면은, 지금 전원 부분이 단독 전원에서 여기서 퓨즈 1인가요? 퓨즈 1에서 들어오고, 그 다음에 PCB에서 요두 개, 전원부에서 바로 PLC RT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연선이 짧아가지고 연선 부분에서 지금 윗단자 PLC 가야 될게 지금 얘가 어디로 가냐면 윗단자 3번으로 가야 되는데, 윗단자 3번, 자 3번 가야 되는데 3번에서 갈수 없는, 연선이 짧으니까 빈 단자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 이용해가지고 여기 빈 단자 넣고 여기서 1번 황색 선 통해가지고 3번 단자로 연결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나머지 이제 PLC 부분 입력 출력 연결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